안녕, 머니아입니다. 구독, 빠밤. 오늘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어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홍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광고에서도 많이 볼수 있어요. 지하철 광고라든지, 특히나 잡지 광고에서는 많이 볼수 있는, 네, 요 디자인. 지금 보면, 배경은 흑백이고, 이 모델님만, 네, 컬러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막할수 있는 디자인, 포토샵 뭐그 중요한 기능도 아니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글씨체와 그다음에 여기 글씨. 배열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호가든 푸르가 나왔나 봐요.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일을 더한 달콤 쌉싸름. 술이니까 뭐. 성인용 음료 보이시죠? 네.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요. 네, 굳이 뭐 빨리 마시지 마세요. 지금 빨리 마셔봤는데 좋지가 않아. 지금은 이렇게 안 먹어.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될때 하세요. 해야 될 때. 아니 뭐 마시고 싶으면 인생이 고달프면 어쩔 수 없지 뭐. 인생 고달픈 거에 나이가 있나? 그 대신 이제 조금 자제를 하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저만의 느낌으로 갑자기 이제 그 컨셉을 잡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은 픽사베이에서 사용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죠. 그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출처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있으니까 동물로 하고 싶으면 동물 이렇게 동물 해도 되겠네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을 누구를 하느냐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찾아놨고요. 사진은 가족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족.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편에 그 아까 맥주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저는 시계를 넣으려고요, 시계. 그래서 마술봉으로 선택을 했고, 여기는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알트 눌리고, 왜냐면 배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빼야지만 제대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작업을 하실 때는 뭘 써야 되냐면, 펜툴 사용하세요, 펜툴. 다각형 올가미 툴도 괜찮은데요. 그 마술봉이나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셨다가는 끝부분이 좀 오돌토돌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게 선택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거 시계를 땄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저는 꿋꿋하게 지금, 네. 다각형 올가미 툴 가지고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부분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빠져야 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긴 거 풀고 지울 거예요. 지우면 지금 여기 부분, 그죠? 요 부분. 이 부분은 아마 퀵 셀렉션 툴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잘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다음에 위에 가서도 여기는 지우개 툴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다양하게 보여드리죠. 그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 이 눕겠다는 거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해서 눕기를 땄어요. 그다음에 한번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된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여백이 필요 없으니까 좀 줄일게요. 이미지에서 트림을 주면 주변 여백을 없애겠냐라고 물어봐요. 되게 편리하죠. 네, 크롭 툴 가지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여기다 끌고 갈게요. 굳이 가져갈 거 뭐하러 없앴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걸 컨트롤 T에서 사이즈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 그 맥주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 저 강아지 어떡하지? 강아지 쪽에 글자를 넣어볼까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맥주가. 그 다음에 이쪽에 글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 영문 들어가고. 그거는 세로형이 있는데, 저는 좀 가로형으로 할 거고, 우선은 사진을 흑백으로 만들게요. 흑백.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 디사츄레이트 주셔도 이렇게 흑백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흑백 사진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원하도록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로 가셔서 조금 살리실 분은 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얼굴이 어때요? 그죠? 환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흑백 사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뒤에 바다가 어두워지니까 좀 무섭네. 그죠? 네. 약간 밝은 가족 미래에 막 약간 저만의 느낌. 네, 저만의 느낌. 자, 오케이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저는 아빠랑 엄마를 살릴 거예요. 아빠랑 엄마를. 그래서 히스토리 브러쉬라는 툴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브러쉬 툴. 네, 히스토리 브러쉬 툴 가지고 드래그 했더니 어때요? 네. 아버님이 지금 컬러풀하게 원래 갖고 있던 컬러로 지금 살아나고 계시죠. 원래. 그래서 히스토리 브러쉬는 처음 상태 그대로 복원을 시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처음 상태 그대로 복원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브러쉬 가지고 일일이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엄마랑 아빠를 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셔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브러쉬를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다시 블랙 앤 화이트 주시면 되죠. 네. 블랙 앤 화이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선택 영역을 주고 블랙 앤 화이트, 히스토리 브러쉬를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제가 이렇게 히스토리 브러쉬 가지고 주는 걸로 할 거고요. 어머님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얼굴이 무섭네. 네, 아버님, 이렇게. 네, 머리 헤어스타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 공부해보는 거니까 영화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포스터 같은 거 이용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 건담이 되게 많은데, 건담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걸 사용할 걸 그랬나 봐요. 자, 그래서, 아버님, 제가 이제 복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님을 복원을 할 때는 어떻게 복원을 하겠느냐? 어머님은 우선은 선택 영역을 줄 거예요. 어머님 선택 영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딸 미안. 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그래서 어머님은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머리 부분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디트로 가면 돼요. 에디트에서 필 가시면, 필 가시면 어떤 걸로 채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에디트 필로 오실 때는 거의 패턴 주러 올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주시고 오케이 하면 어때요? 뿅! 하고 나타났죠. 선택 해지는 컨트롤 D. 그래서, 이 컨셉이 좀 이상한가요? 잠깐만. 아이들이 흑백이 되니까 좀 무섭네요. 네. 자, 해서 이제 제가 문구를 넣을게요. 미리 찾아놨어요.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저는 이 가족을 보는 순간 이 멘트가 생각이 났기에, 생각을 했기에 넣어주려고요. 컬러는 얘한테 맞출게요. 네, 이왕이면 사진 속에 있는 컬러를 맞춰주는 게 제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체가 되게 많죠. 근데 HY체 안 된다라고 했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폰트. 제참 어쩔 수 없나 봐요. 나눔체가 걸렸네요. 나눔체가.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한글도 넣어줘야 되죠. 한글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 정렬 시켜버릴게요. 아마 샘플에서도 제가 오른쪽 정렬로 봤을 것 같긴 한데, 볼까요? 그쵸. 오른쪽에 맞췄죠. 근데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오른쪽. 기다려. 좀, 뭐랄까. 조금. 글자가 너무 큰것 같아서 줄이고. 좀 아련함을 주기. 아련함을 주기 위해서 기다려를 좀 이렇게 키울게요. 글자를 키우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나요? 샘플에서 위에는 뭐 필기체로 들어가도 되는데 밑에 글자는 아무래도 좀 정자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정자. 네. 그래서 정자를 쓰고 그래야 좀더 임팩트가 있겠죠? 그다음에 기다려가 글자 커지면서 저기 행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똑같이 블랙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블랙. 그럼 이제 볼까요, 다시? 흰색인가? 아, 흰색으로 들어갔네. 흰색. 아, 저 흰색 들어가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그럼 안 보일 때 쓰는 게 있죠, 또. 그죠? 자, 그래서
FX 레이어 스타일로 가셔서 이너 쉐도우 한번 줘볼까요? 들어갔어요. 너는 좀 진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향. 근데 사이즈 너무 큰것 같아요. 디스턴스, 간격. 간격도 너무 크고. 네, 이렇게 주고 좀 입체감을 줄까요? 다운. 이런 거 하나씩 다 만져보세요. 난 약간 이렇게 뭔가 패인 것처럼 주고 싶었는데, 업. 업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오늘도 뭐, 또렷해 보이네요. 그림자까지 한번 줘볼까요? 되게 옛날 축전 같은 느낌의 촌스러움이 보이긴 하는데, 한번, 이대로. 네. 드랍쉐도우도 모양을 어떤 걸 주느냐. 이거 좀 괜찮은데, 느낌이? 한번 다 눌려보고. 저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전좀 이게 좀 마음에 듭니다. 어이구. 네, 이게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더잘 보이고 싶으면 번툴 있죠. 이게 흰색이다 보니까 번툴 가지고 좀 어둡게 처리를 해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둡게 하는 부분이 피부가 아니잖아요? 프로텍톤. 네, 이건 피부니까 그냥 없앨게요. 그래서 배경의 흑백 이 부분을 더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더 어둡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데 저거 줘도 이쁘겠다. 뭐냐면 렌즈 커넥션에서 비네팅 효과 줘도 될것 같아요. 우선 이거 마무리하고. 되게 자유로운 글씨체로 들어갔는데 저는 좀 노멀하게 갔지만 네, 노멀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자식 입장에서 이제 네. 그 브라더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브라더 영화 보신 분들은 되게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전 되게 진짜 슬펐어요. 왜냐면 어렸을 적에 보면 이거 스포입니다. 네, 저 본의 아니게 저 지금 대놓고 스포하고 있고요. 네, 그 도와주시는 분이 부모님 어머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으면 조금 익숙해질 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뭐 받은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네, 강요는 할 수가 없죠. 그 인연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해서. 이제 그림자까지 이렇게 주고 좀 다르게 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준 다음에 렌즈 커넥션에서 필터에 가보시면 렌즈 커넥션 여기 커스텀으로 가서 비네트가 있어요. 비네트를 주면 어둡게 할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어둡게 되면 아무래도 포커스가 가운데로 쏠려 버려요. 그다음에 얼만큼 줄까요? 네. 더 완전 꼬매졌죠. 그래서 나는 조금만 아이들이 그래도 너무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비네트 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광고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애매하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는 아웃글로우를 한번 줘볼까요? 아웃글로우를 블랙으로 대신. 블랙으로. 스크린이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이렇게. 그럼 덜 어색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에이, 사진이 너무 옛날 틱하긴 한데,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뭐냐였고요. 구독, 빠밤!